이재승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몇 년 동안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제목으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발제문을 별도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범국민이 자료집 보면은 제가 이런 종단없는 과거청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문을 수차례 써가지고 특별히 더 나을 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좀 기능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가지고요. 이렇게 PPT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바로 이어서 조영선 변호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과거 청산 관련한 성과와 또 과제 이런 것들을 검토하니까 저는 좀 더 이야기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해볼까 합니다. 그 과거 청산 재발진을 말하다라고 그 자료집에 보면은 11쪽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제가 워낙에 저는 이제 과거청산 관련해서 글을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써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묻고 또 이제 이런 주제에 발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유족 피해자분들조차도 이런 말을 대놓고는 안 들지만 돌아서면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과거에 그렇게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지 못하고 또 보상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정의를 실현하자는 쪽에 있다 뭐 어떤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문나 자체가 무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과거청산을 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하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제가 이제 할 쪽에 있는데요. 최근의 사태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게 꼭 올해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동안 또는 작게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뭐 제가 열정과 증오의 정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인종주의적인 온갖 형태의 편견 그리고 테러들이 만연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과거 청산이나 그런 정의의 요구들이 침해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은 진화유로 상징되는 과거청산 활동이 공식적으로 그냥 중단되었다라는 거죠. 종료라기보다는 중단에 가깝고요. 그리고 그 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해 놓았던 피해 회복 조치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에 입각해서 아무런 그 법이 기본적으로 예정한 피해 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 회복 조치 실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저질러진 온갖 인권침해의 기본이었던 이제 안보법제 그리고 안보기구의 활동들 이런 게 이제 더욱 위험해졌죠. 그래서 국정원이 했던 활동들 그리고 SNS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에 대한 감독 감시 그리고 또 진보 정치의 한 축이었던 통진당이 해산된 일 그리고 방송 종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법제가 그냥 부활했습니다. 그냥 부활했다기보다는 겉으로 잠깐 죽어 지냈던 그런 법들이 그냥 일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게는 과거사 관련해서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떠오른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불량유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 불량유폐 그리고 광주의 특수부대가 5.18을 일으켰다. 뭐 이렇게 이제 북한의 특수부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역시 우리 사회에 학살의 이유와 이
배경들이 다 드러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제 어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벌어졌던 결국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한미동맹이랄지 또는 한미일 안보동맹이랄지 이런 국익을 내걸고 쉽게 처분해버리는 이 정권의 속성,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50년 전, 60년 전 이때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인권침해와 학살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하신 분이 얘기했지만 과거사는 과거의 정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정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야기했던 수없이 많은 구조적인 원인들을 아주 일상 정치의 일부분을 삼아서 계속 바꿔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형과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해왔던 과거 청산을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금방 불만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요. 우리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고 또 어느 나라든지 단 한 가지 일로 마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때 여러 이제 요구들이 다 한꺼번에 또는 이제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그렇게 실현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 나라 정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아르헨티나, 한국, 이걸 갖다가 이제 저는 5대 과거 청산의 5대 과제라고 해가지고요. 그건 이제 현재적인 과제이기도 한데 그것이 나라들마다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가. 저는 이제 독일이나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잘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여러모로 우리한테 좀 참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르헨티나는 그 과거 청산이 그 뭐랄까요,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던 기간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짧은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한번 이루어졌고 또 정권을 빼앗겨가지고 되찾으면서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이 처한 그런 처지보다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청산의 비교라는 그 항목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것들을 청산해 왔는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국가폭력 가해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뭐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처벌은 할 역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독일도 연합국이 과거청산하고 난 다음에 되게 유야무야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프리츠 바워라는 인물이 아주 걸출한 법률가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나치 청산을 하는데 60년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탈출한 나치들을 전격적으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독일 사람들이 연합국이 강요된 과거 청산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맥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르헨티나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별로 이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최근에 2014년까지 한 2, 300명 정도의 그 고문과 학살에 관여했던 군경을 갖다가 형사처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철저함 같은 게 좀 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과거 청산에 대한 결산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굉장히 단순한 명제입니다. 빨갱이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제 그걸 한 수십 년 동안 수긍해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우리 사회 가해자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도 되게 이런 맥락에서 받아들여 왔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게 뭐냐, 우리가 얻어냈던 게 뭐냐, 결국 빨갱이가 아니므로 국가가 학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결론인지 아니면은 빨갱이라도 죽일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이제 이게 아마 어떤 갈림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번째 결론만 우리가 과거 청산에서 얻을 수 있는 온당하고 그리고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이것이 관철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지진 자꾸 일어났죠. 제가 그거 생각,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제 저 글을 또 쓰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분, 재난 지진이 닥쳤는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건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끔찍한 그 유사시가 되면은 말이죠. 학살 프로그램은 작동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체제는 그 정도 위험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별로 오늘 또 성공적이지 못한, 제가 만든 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뒤로 쭉 넘기시면은 14쪽에 정의의 연관성이라는 그, 일종의 제가 이제 보로메오 매듭 같이 서로 이 매듭은 하나가 그 자체로 안전해지기보다는 세 개의 매듭이 있어야지 우리 과거청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아까 다섯 가지 과제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더 함축적으로 제가 회복, 응보, 변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의의 시각이라는 그 다음 쪽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회복은 결국 이제 피해자가 아주 합당한 시민으로서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권한 강화라는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피해 회복, 보상, 뭐 명예 회복 이런 거 다 들어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응보는 결국 이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랄지 제재를 받는다랄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변혁은 그런 학살을 야기했던 전체 구조나 제도 관행 의식들을 이제 성도리체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점진적으로 그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복이나 응보, 변혁이 함께 맞물려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정의의 시각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어떤 관련자의 중심성이라고 한 것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그 유족이라고 한다면 좀 더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회복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까 처음에 시민들이 심드렁한 그런 태도들을 보면은 만약에 좀 더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거리를 두고 있는 또는 우호적인 사람들도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뭔가를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가 이 과거청산 운동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더 변혁에 놓여 있지 않을까. 물론 다른 주제를 외면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런 세 가지 과제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사 정치는 과거사가 아니라 바로 일상 정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과거 일을 계속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폭력을 야기했던 구조는 그 흔적은 없어질지 몰라도 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우리의 과거청산 정치는 최종 목표가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무한궤도의 어떤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보통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런 폭력이 저질러졌을 때 우리는 이제 저는 뭐 국가범죄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국가범죄, 국가폭력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말만 계속 강조하고 또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국가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그의 일부 클럽을 말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아들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월남에 가서 죽이기도 하고 5.18에도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 보통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 것이냐가 우리 최종 목적지에 관련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범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범죄라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고 또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사회폭력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의 책임감과 죄책 이걸 주체로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는 한쪽 그림은 일종의 사회범죄, 국가범죄의 구조를 사람들로 나눠서 이렇게 펼쳐본 거고 그 옆에는 야스퍼스의 그런 책임론을 한번 전개해 본 겁니다. 예.
시간이 예. 시간 여유가 있어.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너무 지금 빨리 뭐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그래도 뭐 할 말은 예, 계속 예, 그 아래 예, 제가 독일과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사실은 어떤 나라를 그냥 단순하게 갖다 우리나라 좌표에 또 올려놓는다는 일이 굉장히 폭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세부적인 항목들을 가능하다면 더 많이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차별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최근 8년 동안의 정치적인 상황을 진단할 때 우리나라가 여전히 굉장히 위험스러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독일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차이는 독일은 지금 기독교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죠. 몇 년 동안.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은 우리가 보수당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사민당이나 이제 뭐 녹색연합은 이제 진보파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독일은 보수당이 집권해도 이제 과거청산, 처음에 보수당은 독일 과거청산에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궤도에 오른 다음부터는 과거사 가지고 독일 보수당이 이제 그걸 뭐 후퇴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리고 현재 독일 상황을 보면은 독일 보수당은 항상 구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른바 빨갱이 도식 또는 빨갱이 도식을 가지고 나치 때 그 많은 학살을 여전히 정당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구구파들은. 근데 그거하고 독일 보수파들은 거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구구파하고 보수파가 물론 어떤 유기의 시대에 오면은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지만 일상 정치적 공간에서는 그게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 이 과거 청산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데 반대되는 쪽은 훨씬 단단한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독일과 한국에서 어떤 헤게모니 차이 이런 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 적대성이 어떠냐라는 문제에 들어가면은 그 맨 아래에 적어놨는데요. 한국은 여전히 적대성이 고도로 쌓여 있는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역시 그런 사회 안에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면 적대성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독일은 그런 적대성이 정당 정치의 틀 안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을 좀 얘기하고 특히 이제 제가 군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대학에서 제가 법치를 가르칠 때 항상 시민불복종 강조하거든요. 시민불복종을 강조할 때 제일 가르치는데 중요한 명제는 인류의 모든 불행은 복종이 만들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복종이 위험한 것이지 불복종이 위험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독일에서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치 시대의 그런 만행을 보고 그 불복종을 가리키는데 불복종 군인들한테 불복종의 의식을 심어놓는데 굉장히 많은 그 노력을 했죠. 그렇다고 뭐 독일 군인들이 불복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 교리상 나치 시대에 탈영을 했던 것 또는 나치 시대의 독일 군대에 반해서 이적 행위를 했던 것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무죄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여전히 온갖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은 여전히 상부가 요구하면 뭐든지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여전히 맹목적인 교리, 복종 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피해자 권리장전 그 다음 16쪽에 17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17쪽에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 그림에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강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그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뒤에 이제 변호사님들이 워낙 이제 또 자세하게 발제를 해주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얘기들은 좀 넘어가고요. 전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이제 복종이 범죄다라고 얘기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고 가해자가 적절한 징계 처벌을 받고 그리고 물론 그 기초는 진실 규명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관념, 태도,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 인권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또 각 지역에 가면은 또 지역적인 맥락에 있는 학살 사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여러 기념사업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기념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학살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정치를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니까 결국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역사 교육하고 인권 교육하고 민주주의 교육이 함께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되게 인권 규범에서 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인권 피해자 권리 장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이제 guarantee of non repeti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보증이라고 얘기하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재발 방지 보증을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할 때 말이죠. 평생 건물이 파풀이 되도록 배반 안 하고 잘 산다고 서로 보증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결국 이런 학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보증이라는 것을 인권 규범이 말하고 있지만 참으로 허망한 거거든요. 들여다보면 결국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르게 하고 또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발 방지 그 수단은 뭘까라는 것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카토를 썼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로마 시대 정치인 카토를 얘기하냐 얘기했는데 사실 카토는 시저가 이른바 시저가 자기가 제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점령해 나갈 때 카토는 공화국을 짓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때 카토가 자진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저는 개선했죠. 근데 카토는 시저한테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진을 했는데 제가 읽은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바로 카토는 단테가 지은 신곡의 연옥의 수문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옥이라는 걸 뭘 하는 거냐면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원래 세상살이하는 동안에 죄를 지은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정화하는 곳이 바로 정화가 바로 연옥이죠. 근데 그 연옥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을 바로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자진한 사람을 단테가 택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은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뭐 유족분들한테 그 짊어져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결국 국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카토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발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